자, 다음 사연 또 공개할게요. 어, 다음도 셉니다. 대륙으로 떠날 수 없게 한 당신. 아, 과연 어떤 분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항공 서비스를 전공하고 있는 24살의 손주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제 마음에 훅 들어와 버린 박지연 씨 때문에 저는 지금 학사를 포기하게 생겼습니다. 교수님의 연락도 외면하고요. 지연 오빠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요. 어머. 이제는 정말 지연 오빠 생각 모두 다 잊고 모두 다 잊고 중국으로 떠나야만 하지만 떠날 수 없는 당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이 와중에 지연 오빠와 중국어라는 공통점을 어머나. 찾았다며 좋아하는 저 단단히 빠져버린 거 맞죠? 지연 오빠 저에게 제발 공부하라고 잔소리 좀 해주세요. 어머나. 자, 이번 사연은 박지연 씨의 팬분께서 보내주셨네요. 글로벌이네, 글로벌. 그러니까. 지금 학사를 포기하게 생겼어요. 지연 씨도 중국어학과 맞죠? 네.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제 유학을 했었어요. 와, 대박. 아, 외국어 할 줄 알면 진짜 남자가 섹시해진다니까. 네. 어, 맥관식, 맥관식. 네, 그래가지고 중국에 그래도 2년 살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회화는 되는데 와. 그렇게 잘은 못합니다. 에이. 그래요. 자, 과연 이분은 학사를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공부를 포기하게 될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갑니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세상에. 내 인생의 금사빠라 소문 날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노래 충분히 들었는. 喂，你好，我朴智贤。朴智贤。啊，안녕하세요，박지연입니다。어디야어때네저그 네, 손주현님저박지현입니다네지금믿지못하고있어어지금어네네네어저그거뭐어어그된거예요네된거였습니다어떻게했어진짜저희트랄랄라요어떻게진짜요네지금당황했어아저때문에중국학사까지포기하셨다고요아직까지포기했지 아직은아닌거예요포기할수도있다공부하라고잔소리를해달라면서예예포기하면 큰일나고 예예포기하면안돼요아저도지금중국하고있다가계속갑자기전화와가지고당황했어요 아제가중국어쓰고있는데갑자기중국말로전화와가지고갑자기뭐하고뭐지그머리의심했어요헐뭐지 중국어는하실줄아는거죠아네네네네두분이간단하게그래한번간단하게이야기한번나눠보세요지연씨도중국어를좀하니까你好와어你好어你好你好你好这여기까지는다할수있어你吃饭了吗？왜왜욕을하는거야？왜왜갑자기욕해？이거안묻냐고물어보는건가이거？아그렇지我刚才吃饭了，你呢？아刚才我也吃饭了。배고프다고？뭘좋아하니？你吃什么了？아我吃我妈妈做的饭。아아妈妈做的饭。그거좋아한대 아, 나도나도좋아해아어머니가해주신밥을먹었다고한다어어야이렇게둘이둘만이렇게중국어하니까약간미러를나누는것같은느낌이드는데그러니까어때그때느낌해되게설렌다 、네、 지연씨에게원하뭐원하는거있으세요다좋아요뭐원하는거요네다해드릴게요주연아한마디만해주세요이름이름이름주연아와 공부열심히해서꼭대학교잘졸업하길바래나좋아해줘서고마워사랑해어사랑해예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호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 그 지연이만의 그 느린 노래 감성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호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잘했다. 와, 대단하다. 아웃, 아웃. 와, 찢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 정말 이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아. 주현 씨. 주현 씨 말고 주현아. 아, 주현아. 주현아. 네. 아,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진짜 네. 이렇게 사연도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